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뉴스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마다 관련 지침이나 조례를 내걸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주요 시책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에게 페트병 생수와 일회용 용기에 담은 과일이 제공됐습니다. 2021년 시행된 관련 훈령은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와 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사의 날짜와 장소를 명시한 일회성 행사의 현수막도 일회용품에 해당하지만 그대로 걸렸습니다. 네, 알고는 있었는데 워낙 행사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민관정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풍선이 퍼포먼스에 대거 등장했습니다. 다과를 제공할 때는 다회용기를 쓰라는 지침에도 종이컵에 담아낸 음료가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훈령과 조례 모두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강제하기보다 단순 권고에 그치다 보니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뭐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그 행정에서조차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환경단체는 자치단체가 더욱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